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도시 특집의 세 번째 장소, 바로 송해공원 옥연지라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옥연지 송해공원을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던 적은 있긴 하지만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었기도 하고 아주 짧게 다뤘었어요. 특히나 이제 가장 유명한 장소들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좀 이제 외진 후미 쪽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송해 송해공원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었던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시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송해공원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제가 대구를 다녀왔던 게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옥연지 송해공원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이미 편집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또 이제 예약으로 제가 7월 달에 유튜브가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예약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6월 달에 우리 송해 선생님께서 또 돌아가셨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오프닝이랑 엔딩만 다시 촬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그냥 업로드 된 거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프닝과 엔딩 영상을 제외하고는 그 중간에 제가 여행지를 찍었던 영상은 다 5월 달에 송해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찍은 영상이란 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과연 옥연지 송해공원은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옥연지 송해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이고요. 예전에 왔던 곳이랑은 다른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그 옥연지라는 그 호수? 연못을 가운데로 두고 주차장이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들어와 봤어요.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송해공원과는 다른 풍경이죠.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는 저 반대편 쪽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렇게 습지인가요? 습지는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곳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경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태 세족장이란 곳이 있는데 글쎄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딱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수분 수도꼭지라고 해요. 저쪽에 저거 비밀 많이들 아시죠. 이제는 처음에 봤을 때 신기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저기 멀리 이제 거대한 물레방아도 보이고 확실히 날씨 좋을 때 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옥연지는 이제 송해공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송해 선생님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꽃길이 굉장히 예뻐요. 아직은 봄이란 느낌이 많이 강하네요. 많이 더운데도 봄 같아요. 이렇게 꽃 주변에 길들이 잘 돼 있기도 하고 산책로가 워낙에 잘 돼 있는 곳이니까 뭐 구경하기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명들이 곳곳에 보이는 거 보면은 이제 밤에 오면은 조금 더 좋은 경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또 물레방아 소리가 그냥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 왔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나 싶어요. 계절이 안 맞아서 그런가 아니면 비가 와서 그런가 또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잖아. 배도 떠 있고요. 저기 보이세요? 음악 분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물 위에도 이렇게 조명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구조물들이 좀 보이죠. 밤 되면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백세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매점이네요. 매점 정자가 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뭐 식당까지는 아니고 커피숍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음료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그 가수 이찬원 씨 있죠? 이찬원 씨의 가족이 하는 그런 카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같이 맞춰서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 듣는 분수입니다. 물 위에 달이 떠 있네요. 이게 달성군이라 달이 떠 있는 걸까요? 공원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구에서 이 정도 경치 볼 수 있는 뭐 호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 바퀴 돌면서 경치 구경하시고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낮에 왔지만 나중에 여유가 되신 다음에 밤에 한번 와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밤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었던 가수 이찬원 씨의 카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옥연집 바로 앞에 있네요. 저는 여기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신기합니다. 뭐 가보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옆에가 옥연지다 정도는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뭐 이찬원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팬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찬원 관련 굿즈도 구매하시고 차도 한잔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있으니까 같이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연지를 옆으로 두고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송해 기념관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기념관과 함께 그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왔을 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갔던 게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해 기념관의 모습입니다. 송해 선생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아직 돌아가시진 않으셨어요. 여기 있네요. 2021년에 94세 무병 장수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송해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평가가 많이 갈리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루었던 그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전국 노래자랑 등등의 이제 장수 프로그램 등을 생각한다면은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예인 분이 아니셨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꼭 한번 돌아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옥연지 송해공원에 대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과거에 제가 옥연지 송해공원 다녀왔을 때는 뭐 어쨌든 간에 날씨도 궂었고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긴 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좀 제대로 볼 수가 있었던 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저녁에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조명들이 좀 예쁘면은 좀 더 멋진 장면들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저녁이 될 무렵에 가가지고 석양도 좀 볼 수 있었고 분위기 나쁘지 않은 공원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송해 기념관도 담아봤잖아요. 송해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여행을 했을 때는 좀 간단하게 둘러보고 왔던 건 있어요. 좀 자세하게 둘러보진 않았었고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정도로만 살펴보고 왔었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송해 선생님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올 걸 좀 더 좀 잘 보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이제 와서는 좀 많이 남긴 하네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옥연지 송해공원에 밤에 또 못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공원이 계절마다 보여지는 경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서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살아계신 송해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 여행이 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송해공원이 발전할 수 있기를 많이 기원해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편은 대도시 특집의 마지막 편이기도 하고 대구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떤 곳인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